어린이날이 하루가 아닌 나라들. 5월은 푸르드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이라서 더욱 맘 편히 놀 수 있는 어린이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한 날인데요.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방정환 선생은 민족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에서 쓰이던 아동, 소년, 소녀와 같은 한자어 대신 어린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북돋았죠. 그 때문에 일제 탄압으로 어린이날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어린이날은 노동절과 겹쳐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언제 어린이날을 축하할까요?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기구에서는 공식적인 어린이날을 정하였는데요. 바로 국제아동절과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국제아동절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194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국제아동절을 따르는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의 나라입니다. 세계 어린이날은 매년 11월 20일인데요. 1954년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세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계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나라는 필리핀, 캐나다, 프랑스, 아랍, 케냐 등이 있습니다. 하루로는 너무 아쉬운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이틀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이날이 하루가 아닌 여러 날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6월 1일과 6월 6일입니다. 어린이날이 두 날인 이유는 어린이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날을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은 국제아동절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일로 만 7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6월 6일인 소년단 창립일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과 김정일 명절처럼 큰 기념일이라 국가 행사를 개최하며 축하를 합니다. 일본도 어린이날이 두 날인데요. 성별에 따라 축하하는 어린이날이 다릅니다. 여자 어린이는 3월 3일, 남자 어린이는 5월 5일에 축하를 합니다. 3월 3일 여자 어린이의 날에는 일본 인형을 장식하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5월 5일 남자 어린이의 날에는 잉어 모양 깃발을 세워두기도 하고 투구를 장식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출세를 축하합니다. 독특한 것은 3월 3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5월 5일은 당일과 6일, 이틀을 쉴수 있는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6월 1일과 9월 20일에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냉전 시절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날에 어린이날을 기념했습니다. 동독은 6월 1일인 국제아동절을, 서독은 유엔에서 세계 어린이날 결의안을 낸 9월 20일을 어린이날로 축하하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며 독일은 공식적인 어린이날을 9월 20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동독 지역은 6월 1일을, 서독 지역은 9월 20일을 어린이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날 모두 공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닌 무려 한 주가 어린이날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호주의 어린이 주간도 공휴일은 아니지만 한주 동안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교육, 놀이, 행사에 참여하며 어린이 주간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날을 지내는 날짜는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어린이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최초의 어린이날 선포식에서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어린이를 존중하길 부탁했죠.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어른들도 노력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